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랜만에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아이언클래드 승천 10단계 모드고요. 15단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10단계를 못 깼습니다. 1단계 대충 한 번 더 도전할 텐가. 자, 이거는 봐줘야죠. 체력 1로 할지 안 할지. 바로 보스를 만난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가봅시다. 괜찮네요. 이쪽 라인으로 가서 바로 엘보를 만나는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철통파동, 철의파동 하나 집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바로 덱 제거해보고요. 아, 잘못 제거했다. 아, 저주부터 풀었어야 됐는데. 실수했네요. 체력 5. 아, 몬스터 만났네. 안 만났어야 됐는데. 아, 이러면은 두 번이라가지고 엘보를 잡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 같네. 아, 부메랑은 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련부터 쥐약을 좀 강타를 해주고요. 엘보 나오면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애들이 세 마리. 자, 재력 제일 낮은 애부터 집중 공격해주고요. 아, 어쌔신 크리드 오래됐잖아요. 어쌔신 크리드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 아, 이것 때문에 공격을 못하네. 아, 꼬였네요. 꼬였어. 잘못 제거해가지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저주를 생각을 못했네. 일단 하나 잡고. 아, 메이플이요. 여태까지 메이플 했는데 9시간 동안 좀만 하고 저도 자러 가야죠. 어, 이거는 카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하스스톤하고 하스스톤의 카드와 다케스트 던전의 던전을 이어나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던전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보스를 만나는, 보스를 잡으면 되는 게임이고, 카드는 이제 그거 공격력 카드, 수비 카드 이런 것이지. 그죠? 공격력 6씩 넣어서 얘를 잡으면 되는 것이지. 저의 체력도 보이지요. 이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맨 처음부터 해야 돼. 여기 수비, 수비. 방어력 50 올라가거든요. 얘는 공격을 안 하는 상태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수비 3번을 올린 것이지. 강타 걸걸. 그게 낫겠다, 그치? 아, 아니구나. 철의파동으로 공격했구나. 아이, 기생충. 이걸 없애야 되는데. 자, 일단은 타격으로 마무리하고요. 얘네를 잡으면 보물을 주는데요. 아, 매턴시 방어들 전부 잃는 대신 15만큼 잃게 됩니다. 아, 전투태변은 정말 사기카드지요. 자, 체력이 좀 있으니까 강화를 또 한번 하도록 하죠. 철의파동부터. 유물
한 턴에 세 장의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힘 1을 넣습니다. 공격력 1을 넣는다는 얘기지요. 카드 제거를 할게요. 체력 제거를 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스킬을 못 쓰니까. 보스를 잡고 갈 건데 될지 모르겠네. 피가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상점을 제끼고요. 체력 회복을 하고. 피가 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이거래요 좀. 시작합시다. 공격 한 턴에 공격력 카드를 3개 사용할 때보다 힘 플러스 1을 얻는다. 아주 굉장한 요점인데요. 손에 수비 카드가 없으면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벽돌이라는 것이죠. 공격력이 아주 셉니다. 이렇게 세게 쓰면 힘이 1 올랐죠. 공격력이 1이 올랐습니다. 강타란 것은 데미지 50%를 더 세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치약이죠, 치약. 요렇게, 오케이. 망고, 최대 체력 14가 증가된다. 둘 다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 오케이, 몸풀기 하나 갑시다. 몸풀기는 힘 2를 올려준답니다. 3턴마다, 공격을 3번 할 수 있, 3번인데 4번 할 수 있다는 카드고요. 괴물 뒤져줘야죠. 자. 이제 그만 못 찾는다고? 그럼 굳이 잡을 필요 없죠. 네, 좋았습니다. 잡을 걸 그랬다. 동전할게요. 2에서 4가 된다는 건 정말 크지요. 자그마치 두 배가 세지니까. 슬라임을 만났는데요. 선 전투체면. 공격은 해야 되고, 공격하고, 수비. 근데 10대 10이니까 피가 안들겠죠? 이것도 잘 생각해줘야 됩니다. 3턴마다 공격력 한 번 더 동전 강타에 요렇게. 얘가 이제 공격을 할텐데요. 강한 공격이죠. 38 데미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됩니다. 이러면 분해하거든요. 강타했어야 됐는데 잘못했네. 그럼 분해합니다. 64피로 두 마리로. 앞에 있는 애는 방어력을 떨고 있는 애고 뒤에 있는 애는 공격력을 떨고 있는 애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공격력을 좀 떨고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방어력이 25% 감소됩니다. 그죠? 또 분해를 할 거예요. 공격을 3번 하면은 힘 1이 올라간다. 얘는 어차피 할 길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필요 없을 것 같고. 12 데미지. 격돌이 20 데미지네. 그럼 두 개 다 써야겠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스죠, 보스. 보스. 일단은 전투체면 먼저 해주고요. 동전 써야 되고 두 개로 잡을 수 있는데. 오케이, 일단 잡읍시다. 재빠른 공격 7, 7, 샷. 32피가 되면 분해가 되죠. 한 번에 많이 때리는 게 좋긴 해요. 그럼 약해지니까.
아 분해됐네. 다음 손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32씩 분해가 됐지. 야, 있는 공격 카드를 다 써주고요. 안 나왔네. 오케이, 마무리. 연사 하나 집지요. 두 번 공격해주는 건데. 매 턴, 시작 시.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대신, 내가 공격을 할지 방어를 할지 알 수가 없고요. 세 장을 받는 대신 네 장이고, 저주 카드를 받고, 매 턴시 공격을 한 번 할 수 있다. 이 카드 좋아요. 아, 이 보물이죠. 보물 좋습니다. 자자. 물음표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네들도 좀 빡센데. 자, 수비. 동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0만화가 돼서 공짜로 쓸 수 있는데요. 자, 공카드를 3개 썼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얘네는 3번을 맞으면은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아, 쎄졌어요. 오늘이요? 글쎄요. 연사를 써서 공을 2번 올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를 잡을게요. 그리고 얘를 한 대 더 떨어서 떨고고. 방금 뭐야. 기본적으로 얘 때문에 네 번 공격할 수 있죠. 피를 아끼려면 얘를 또 떨궈야 되겠죠? 자, 공격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다섯 턴을 했는데 다 행복한 곳. 세 턴마다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연사. 잡아주고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철의 파동 두 개장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가 너무 많아서 수비 카드 위주로 좀 빼야 될 것 같네요. 유물을 받고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데 상점이 너무 먼데, 너무 멀긴 한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보스 상자가 아닌 일반 상자에서도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고 시작하죠. 강타, 공격, 공격. 저주를 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공격 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멍함을 줍니다. 요렇게 보셨죠? 맞습니다. 유물을 빙자한 쓰레기 템이지. 좀 좋은 카드가 없네요. 넘어갑시다. 카카 세 마리 나왔는데요. 일단은 세 번 공격을 해서 제일 낮은 애부터 스탯이 올라가지요. 일단은 약하는 걸어 놓을게요. 0만화 나오면 좀 더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자, 왜 카카냐 나옵니다. 나왔죠? 오케이. 연사를 쓰는 게 날, 아니네. 방어도 7이니까. 이렇게 하고, 연사를 쳐서요. 그럼 11에 25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3대분 맞아 주겠습니다. 다음 턴에 5번 공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데미지가 점점 세지지요. 아! 3장 더 둘러가지고. 일단은 13 데미지지요. 딱 하나 아이템 쓰고 잡고 공공 수비. 아마 이제 10 상꾼요. 동전 연설 철의파도 샥샥 공기요. 마무리 좋았습니다. 대검. 아, 대검 하나도 나쁘지 않고요. 깔보기 하나도 나쁘지 않은데. 가볼까요? 몸박이? 몸박이 하나 가볼까? 아, 이거는 왼쪽으로 갈게요. 좀 강화, 몸박을 좀 강화해주면 좋은게 0만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자, 바로 도박카드로 교체를 한다? 가봅시다. 아, 도박카드가 나왔는데. 다음 카드에 나왔으면 좋겠다는거. 아, 연상 낫지 않을까. 어, 아, 실수했네. 자, 일단은 막아주고요. 강타, 몸박이, 격돌. 오케이. 어, 점점 세진다. 이 몸박이. 아, 그럼 힘이 올라가죠. 좋습니다. 몸박이 코스트를 빨리 줄여줘야지.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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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 격돌. 이게 제일 딜 많이 넣는 방법이었던 거. 드로우 강타부터 타격 타격 타격. 아, 좋습니다. PP PP PP. 이것도 나름 쓸만하던데 생각보다. 약점 분석. 오케이, 약점 분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몸박을 먼저 강화할게요. 영만화가 돼가지고 현재 방어만큼 피해를 주는 건데요. 보스 잡으러 가야죠. 아, 근데 좀 빡센 보스 만났네요. 덱하고 좀 하다 해가지고. 자, 수비 수비 14 데미지 7 데미지 수비. 다음 턴에 얘를 잡고요. 아, 공격력을 올렸습니다. 방어력으로. 자, 이제 30 데미지가 들어오는데요. 수비는 해야 되고, 수비해야 되고. 한 마리 잡고, 공격하고, 강타로 수리검 공격력 올려주고. 아, 아닙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20 데미지인데요. 너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맞아줘야지요. 아, 최악이에요, 최악. 약점 분석도 못 쓰고, 수비 쓰는 게 도움이 없고, 제일 안 좋게 나왔네. 동전 쓰고요. 수비 쓰고요. 11,
20 몇 데미지입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13 데미지. 이렇게 공격력 올라가고 있지. 아, 얘가 때리면은 약화가 되고 데미지가 감소되었지요. 다음 턴에 얘를 잡아야 될 것 같고. 8 데미지라서 두 개를 써야 되나 보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강타를 걸어놓읍시다. 힘이 점점 올라가지요. 또 하수인을 불러왔고요. 얘 하수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약점 분석으로 데미지 올려주고. 12 데미지. 똑같네. 하나 잡고요. 나서도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릉도장 저 안 해줍니다. 네네. 다음 데미지가 30, 40. 어우, 엄청 세네요. 오케이. 아우, 27밖에 안 남았어요. 잡은 것 같지요? 연사. 배. 포식 좋아요. 포식은 이제 막다 치면은 체력 올라가는 건데요. 아, 100골드짜리 힘을 올려주는 아이템인데요. 하나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물. 아, 너무 빡세다. 너무 빡센게 걸렸어요. 저거부터 빨리 제거해야 돼요. 무슨 카드냐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나왔네요. 턴 종료시 카드횟수만큼 데미지가 나는 건데요. 바로 소멸시켜주고요. 아, 생강 좋은 유물입니다. 약화를 안 당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죠. 약화라는 것은 공격력이 안 되는 것인데요. 아, 턴 종료 시 체력 1씩 달죠. 아, 수비를 잘 올려주네요. 힘도 올려주었고. 쉽지 않겠네요. 수비는 해야 되는 카드고요. 강타도 해야 되는 카드고요. 쥐약이죠, 쥐약.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요. 24 데미지. 오케이. 힐해주고 체드치로 올라가죠. 요거 들어가야 되고. 문박으로 들넣고. 오케이. 아, 아프네요. 28밖에 안 남았네요. 동전 써야 되고, 수비 써야 되고, 문박이 공격, 공격. 오케이. 아, 16밖에 피가 안 남았어요. 마무리. 상동전이 드로우 카드를 좀 뽑읍시다. 보면은 이제 핸드에서 쉬는 게 좀 많죠. 휴식해서 체력 좀 채우고요. 피가 너무 없으니까. 보물. 아, 장난 아니네. 빡센 거 다 걸렸네. 야, 제거를 빨리 해야 돼요. 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가 더 빡세겠죠? 이거부터 없앱시다. 사용할 때마다. 아, 돈이 없다. 뭐 살 돈이 없네요. 용수기 하나 싶을까 차라리. 방어도 공짜 2에다가 그래도 한 장 드로우 카드니까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일단은 방어도를 먼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까 봤죠? 일단 약화 부여하고. QM6님, 별풍선 이거. 100개 나이스. 야,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치님. 내일 제논 템 세팅 잘 부탁드릴게요. 아, 제논 템 세팅 얘기하셨던 분이구나. 아, 어서오십시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제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취직 한번 하고요. 자, 2번째 보스를 만나도록 하지요. 아, 두 번째 보스를 만났고요. 아, 네네, 들어가십시오. 여태까지 메이플 하다가요. 잠깐 다른 게임 하고서는 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네네. 야, 연사 수비를 해야 되겠죠? 아프니까. 아, 이것 때문에 아파 죽겠네. 손에 있는 카드 수만큼 데미지를 주는 거라서. 야, 너무 세네요. 아마 깨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방어도 18 올렸고요. 24. 일단 한 장 뽑아보고 수비해주고. 몇입니까? 아, 약하 막았지요. 아, 1데미지. 아, 이거 깨알같이 아프네. 아, 아마 깨기 운 따라지 않으면 힘들다고 봐야겠는데. 운 따르지 않으면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 격돌을 연사했어야 되나. 아, 그러네요. 저도 생각을 못했네. 쥐약을 강타합시다. 드로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왠지 그게 나올 것 같아. 아시지요, 뭐 나오는지. 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아, 이 다음인가 보다. 왜 안 쓰냐, 근데? 쓸 때 됐는데? 안 쓸라나 보다. 이번 턴에 잡으면은 깰 수 있겠다. 24 곱하기 3. 아, 아, 아. 아, 죽었네. 와. 아. 전 턴에 저거 썼으면은, 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괜히 아낄라다가 졌네. 아, 아쉽네요. 10단계 쉽지 않네요. 자, 다음은 무작위의 희귀카드. 체력 8. 무작위의 희귀카드 한번 가보자. 아, 좋아요, 좋아요. 재물 좋은 카드지요. 재물은 사기카드입니다. 사기카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사기카드 같아. 자, 수비 수비 수비. 제일 사기 카드 같아. 재물. 갑시다. 체력 4를 잃는 대신에 공격력을 더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음 턴에 잡을 생각하자. 6,4, 24. 그렇지. 아, 왜냐면은 30% 데미지가 더 들어가니까. 아, 아, 소비 대비하겠습니다. 아, 공카드가 3개가 필요한데요. 아, 나왔네요. 638. 오케이. 다음 4열까진 치킨 좀 그렇겠네요. 전함? 전함 하나 들어가 봅시다. 전함이란 카드는 말 그대로 한 장을 딱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덱 제일 앞에 뽑을 수 있는 카드인데요. 수수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공격입니다. 아야 아파라. 이걸 위해서 제가 수비를 했죠. 지약을 걸어서 공격력 50%를 올리기 위하여.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공격력 11이 들어오는데요. 자, 잼을 먹어주고 공격. 아, 좋습니다. 똥전이 하나 들고 가도록 하죠. 똥전이 일단 카드도 제거해야 되고 좀 할 게 많아요. 자, 강타부터 공격. 이제 까까 할 겁니다. 아, 까까 좋았습니다. 자, 재물모터 가봅시다. 자, 일단은 전남을 써보죠. 다 써야 되니까. 오케이. 킹전 문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을 먼저 갈게요. 저주카드를 좀 제거해야 되니까. 아, 이도료도 좋던데. 자, 저주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카드가 나오니까, 제가 꼬이다 보니까. 아, 넘어가죠. 물음표 한번 가야죠. 아, 포자 나왔는데? 일단은 재물부터. 아, 아쉽게도 공격 카드가 안 나왔네요. 자, 24뎀이거든요. 일단은 한쪽으로 올인해 줍니다. 자, 성장 세졌단 얘기죠. 자, 동전은 써야 되고요. 수비 써야 되죠. 하나 잡아야겠죠. 오케이, 15데미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약화가 걸렸기 때문이지요. 자, 공격. 아, 또 세졌죠. 공격카드 두 개만 나오면 되는데요. 아, 나왔네요. 좋았습니다. 상동전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엘리트 보스. 아, 좀 까다로운 애를 먼저 만났네요. 아, 손을 넘겨야겠습니다.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아, 화났어. 아, 이건, 아, 너무 센데?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어, 이거 어떡하냐? 아, 잠깐만. 얘는 무슨 애냐면은, 제가, 공격 이외의 카드를 쓰면은, 데미지가 세지는 건데. 근데 나도 세지려면은, 맞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공물이요? 인공물 먹어서 뭐해요? 아, 보스 시작지. 저것도 좋은 카드지. 자, 일단은 체력을 한번 채우고 보스를 한번 더 가볼까요? 아, 몸풀기 힘감소. 일단 약점 분석이 동전 깡타. 적당한 맞을 거 맞으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육물을 먹으면 몸풀기 힘이 안 올라가는군요. 힘 감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전 몰랐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어. 상대방 거는 게 아니라 인공물을 이용해서 저를 아예 막을 수가 있었군요. 자, 적당한 수비 썩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라리 오른쪽 피 없는 애를 먼저 잡을 걸 그랬나 보다. 그죠? 그게 나았겠다. 어지러움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아! 할 게 없네요. 설마 못 깨진 않겠죠? 피가 이렇게 많은데요. 딱 16 데미지를 잡아주고. 좋습니다.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턴에 공카드 두 개만 나오면 되나요? 하나인가? 기본이 6이니까. 그죠? 오케이. 체력 18 정도 남았네요. 체력 5 이하를 얻을 때마다 1만 잃는다는 카드인데요. 아, 낡은 도적 300원 시작이죠. 그럼 상점을 바로 한번 가야겠네요. 휴식할게요.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상점 가지고요. 다 별론데. 차라리 마트루시가 가볼까요? 상자를 열 때마다 보물 두 개씩 들어있는 건데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고요. 세일이니까 하나 사주고요. 개인적으로 팔방민 좋아하니까 하나 사주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약점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중독을 걸어서 피를 아끼도록 하지요. 죽고 약화 걸려서 얘 공격력이 세지고요. 카드 세 장을 뽑습니다. 소멸. 오케이. 수리동전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집어버렸네요. 강화해야 돼가지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 자, 일단 턴 넘길게요. 세 턴 동안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타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요. 오케이. 다음 턴에는 무조건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핸드가 너무 안 좋은데? 자자. 20 데미지. 동전. 수비냐, 공격이냐인데. 동전이라 이거는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요. 20 데미지. 방어는 무조건 써야 되고. 킹전 분석. 요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피가 3 남았는데요. 자, 카드 4장을 쓰면은 카드 5장 이상 사용되면 모든 적에게 10 데미지 가야 한다.
아, 다행히 살긴 살았습니다. 아, 체력이 가득 차 있으면 몇 턴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격돌이 하나 집도록 할게요. 자, 2번 턴을 지나가야지 되는데요. 아, 일단은 위험합니다. 방어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적 전투 10 데미지 들어가게 해줘서 다 개피를 만들어주고. 자, 한 마리 처리하고요. 제일 센 애 한 마리 처리하고, 두 번째 센 애 한 마리 처리하고, 수비해서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적에 있어가지고 살았네요. 저 센 애 졌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 데미지 딱 들어. 그 카드 없지요. 자, 체력 7 남았는데요. 일단은 깬 거 같고. 자, 일단은 피가 되게 없어 보이지만, 어차피 전투 들어가면은. 박치기 하나만 집자. 휴직하고 들어가면 이제 보스 체력 때문에 25가 찰 거예요. 그렇죠. 60피가 되고요. 자, 공격, 박치기. 공짜 공격 다음 턴에 한 번 더. 약화 있으니까 약화 잘 쓰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무조건 뚫어야 돼요, 이거는. 미인부터. 제일 빠른 턴. 강타 멍쳐 걸어서 약화를 걸어주고. 여기서는 제일 센 공격을 해주고. 공격. 오케이. 손을 넘겨주십니다. 자, 몇 데미지입니까? 10 데미지 들어오는데요. 아, 소멸을 먼저 할 걸 그랬던데. 이렇게 해주고. 동전. 한 대 때리고, 맞아주고. 적당한, 교환은 나쁘지 않지. 16 데미지가 들어오는데요. 동전. 공격. 소비. 자, 11피 달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약화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동전, 분노. 여기서 약화를 걸어야겠어요. 회오리 바람. 여기 나와있죠. 체력 5 이하의 체력을 잃을 때 데미지 1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센 걸로요, 일단. 약점 문서, 수비, 박치기, 격돌을 가져올게요. 오늘 한 대 더 떨립시다. 약화를 써서 데미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다음 턴에 잡는다는 마인드로 갑시다. 오케이. 16대 맞아 죽겠습니다. 다음, 이번 턴에 잡는다는 마인드. 이야, 좋았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포식에 좋아해서 하나씩 볼게. 소주 갈게요, 소주. 체력도 좋은데, 일단 많이 때리는 게 짱이거든. 이렇게 되면 좀 드로우 카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저희는 좀 강화할 걸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일로 가죠. 세 번 정도 할 수 있네요, 최대한으로. 상점도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자, 동전. 타격. 좋습니다. 자, 피가 60일밖에 없다는 걸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수비 카드를 사용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안전한 건 차라리 몸풀기가 좋고,
격돌이 세긴 한데 한 번만 집어볼까요? 오케이. 약점 분석. 아 망했어요. 동전 집을걸. 쓰질 못하네요. 아깝네. 아 메이플 스케줄 같은 경우는 뭐 방송국에 나와있지만은 참고는 이제 그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30일 되지면 몇이야? 10일 남은 거예요? 15분은 네 죽었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템세팅은 200억 이상이에요. 아 죽었네.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 아 좀만 더 하고 자러 가야 되겠다. 다 제수 1단계네요. 자 이것도 보고 가야죠. 세판 안에 보스를 만난다면 할 좋다 나쁘지 않다는 얘긴데요. 하나 둘 셋이죠. 그럼 별로고 하나 둘 셋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무작위 카드가 날 것 같네요. 희귀 카드 가겠습니다. 아 지옥불 카드를 전부 읽고 데미지를 7을 준다. 자 일단 이거부터 제거할게요. 저주카드부터. 자 일단 한 대 때려놓고 껍질을 벗겨놓고요. 다음 턴에 잡는다는 마인드. 좋습니다. 가중타격 하나 갈까요? 아니요 안전한 절의파동 안정성 올리겠습니다. 절의파동으로 절의파동 같은 건 이제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되는 건데요. 그죠? 피를 아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수비 공격 공격해야 되고 수비 공공 수비 아주 좋았습니다. 여 수비 수비 공격 천천히 천천히 절의 파동 수비 수비 13 데미지 74 28 아 10단계요. 저 아마 이거 몇 시간 했을걸요. 아직도 못 깼어. 아 랜덤이네요. 몽둥이질 먹겠습니다. 철의 파동 먹겠습니다. 아 광기네. 아 이게 처리파동인가 뭐나 샵 아 못 먹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상대물 일단 저주부터 제거해주고 아 뭡니다. 다른 거 뭡니다. 전투장비로 강 하나 한번 하죠. 전투장비라는 카드가 이제 손에 있는 카드를 한 장 강화시켜주는 건데요. 자 일단 32 데미지 들어가고 시작하고요. 강타, 공격, 마무리. 아, 멍둥이즈. 찜질 장난 아니었습니다. 절단이 하나 쉽죠. 아, 근데 이 보스를 만났네? 강타, 공격. 이 보스 아닐 줄 알았는데. 원래 보통 첫 단계 하면은 개 제일 많이 만나는 거죠. 세 마리 있나네. 옥불이 갈까, 바로? 지금 아니면은 이렇게 세게 해도 못 넣을 딜이 없을 것 같아요. 지하 걸려있을 때. 이번엔 피 좀 아끼죠. 이제 물음표로 들어가서 잘하면 아마 다음 턴에쯤 잡지 않을까? 이번 턴에 딜 잘 넣으면은.
아, 몽둥이 가야 되겠다. 그지? 오케이. 다다음 턴에 잡을 수 있겠네. 지금 데미지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수비 강화도 차라리. 다음 턴에 잡자. 피 아끼고. 세 개. 하나, 둘, 셋. 매 전투 처음 피해를 입을 때마다 카드 세 장을 뽑습니다. 그만 좀 볼게요, 이제. 절단. 이거 해주시고, 절단 찍고. 세게 들어가고, 공격 카레를 잡아주고. 4 데미지. 방어도 올려주네, 자꾸. 이렇게 가면은 나쁘지 않네. 세 장 더 주죠. 공격으로 하나 잡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수비를 하나 하고요. 얘를 잡자. 다음 턴에 잡으면 되니까. 몽둥이 짐질. 좋았습니다. 격돌이. 아, 아, 얘 만났네, 바로. 강력한 친구인데요. 강타에 절단이 하겠습니다. 세 개 얻는 거죠. 수비, 수비, 수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격돌을 쓸 수 있으니까. 아, 아, 몽둥이 찜질할 걸 잘못했네.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건. My mistake. 바로 30 데미지로 한 마리 잡고요. 칼길. 몽둥이 찜질. 갈기 두 개 나와야 잡을 수 있는데. 하나, 둘. 오케이. 갈보기. 오케이, 갈보기. 제가 강화를 좀 할게요. 강화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어, 카드 보상을 얻는 대신에 최대 체력 2를 획득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갈보기부터 말고 전투 장비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카드 전부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처음엔 하나였지만. 수비. 자, 데미지가 18 데미지죠. 제일 센 애를 하나 잡아주고 해서 뒤집어주고. 오케이, 3 데미지 맞아주겠습니다. 절단. 잡을 수 있나? 6 플러스 6, 6 5, 4. 오케이, 깔끔하네요. 몸박이? 아, 이 점은 너무 막장될 것 같은데? 강화할게, 강화. 몸박이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영 만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도 짤짝짤짝 딜이 될. 아, 말라 죽은 가지.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무자이 카드를 한 장 얻는 것인데요. 아, 저희는 문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멸? 아, 뭐 소멸하기가 쉬워야 말이지. 전투장비. 절단의 초대파동. 전투장비를 하고요. 절단을 하고 방어도를 올립시다. 요런 식이 제일 무난했던 것 같아.
아 근데 탈락 얻는다고 해도 수비카드가 없으면 힘들텐데. 멍둥이 찜질해주고요. 소멸덱을 하자. 아 이거는 무적 하나 집을게요. 무적 하나 있으면 진짜 게임하기 좀 편하죠. 강할게요. 50CP나 있으니까. 절단을 강하고 싶은데 지약을 먼저 좀 하고 싶네요. 아 저번주 보스인데요. 자 아이템을 잘 쓰면 좋겠지요. 21 데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전투 장비를 하고 깔보기를 하고 절단을 하고 문박이 동전 절의파동. 오케이 피관리 한번 들어갑시다. 카드 있으면 연사 지옥불이 된다. 갈보기 강타 분노. 오케이 적당히 맞아주고 해놓읍시다. 아 20 데미지인데요. 방어 수비 공격. 오케이 10 데미지.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니킥으로 꼼짝으로 해주고요. 전도장비 문박이. 아 좋았습니다. 자 소멸할 때마다 한 장을 주는 건데요. 소멸 수비 공격 이게 날까? 못 날라갔어요. 근데 방어도 16은 왜 올라갔냐? 16짜리가 뭐 있었나? 전도 장비 수비 철의 파동 격돌. 방어 바꾸고 공격하고 니킹 말고 공격. 간다 좋았습니다. 아 화방이 날렸을 것 같았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연사 짓고 싶은데 가봅시다. 아 고통의 표시 전투가 시작할 때 두 장의 상처 카드를 뽑습니다. 무난한 거고 저는 고통의 표식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편하더라고 생각보다. 네 번 공격한다는 게. 전투 장비 연사 몬둥이 진저를 걸까 차라리. 어우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길게 끌 필요 없으니까. 갈보기 절의 파동 공격. 옥불이 아 전투체면 가야죠. 이거는 다른거보다 전투체면이 개사기지. 전투체면 바로 써주고. 아 그건 안되네. 오케이 이거는 빨리 풀어보자. 방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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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이 턴 종료. 전도 쩌면
고민이 되는 턴인데요. 무적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럼 무적하고 철회포탄 공격을 할까? 요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 맞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W같이 생긴, 아, 이거요. 매 턴이 시작 시, 원래 3번 공격인데 4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상처 두 개를 얻는 거죠. 요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소멸로 바로 다 날려보내면서 카드 들어 얻어주고. 요걸 쓰고 공격을 한 마무리 되겠네. 몸박이? 아니야, HP나 올릴까? 아, 몸박이 가볼까? 몸박이. 그리고 화염문 얻어야 되니까. 아, 버리고 화염포션 데미지 20짜리거든요 올카드지. 스타 강화 갑시다. 이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 상점 한번 가서. 아, 아, 병속에 불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죠. 아, 고민이 많이 되는 턴수네, 이건 거는. 사신도 괜찮고, 아. 병불 갈까요? 사신? 아, 근데 별로 효과 못 볼 것 같은데. 전 이게 땡기네요. 지옥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까 강타 가는 게 날라나. 첫턴 몸박 어떻습니까? 첫턴 지옥불 어떻습니까? 아, 못 받겠다. 아, 안 나왔네요. 아, 내가 생각한 카드가 안 나왔네. 제가 생각한 카드 있었는데. 시나리오는 실패했군요. 아, 아픈데? 너무 아픈데? 사신 좋죠. 아, 인정합니다. 광속화 가자. 아, 나왔네. 아, 이거 기다렸는데 사실. 아, 꼬인다.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아프네. 와, 이거 어떡하냐? 이번 턴에 안 잡은 게 너무 센데? 와우, 데미지. 에이, 다섯 개? 아, 미소 짓는 가면, 제거가. 아, 역전 분석 짓고 싶은데, 체력이나 올리자. 아,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한 번 안 되나? 기옥불 바로 카드 들어오러 가죠. 요런 시나리오죠.
안전하게 갈까? 이게 제일 안전한 수였던 것 같아. 도박 안 하고. 와, 난리 났네. 무슨 카드가 없다. 아, 이거 죽겠는데, 다음 턴에. 저주 때문에 뭐 나오지를 않네. 일단 무죠. 살았죠. 아, 지약은 의미가 없잖아. 그럼 공격이 낫겠다. 자, 일단은 위기 한번을 극복했습니다. 17 데미지가 들어오네요. 오케이. 아직 1피 남아있습니다. 오케이. 에이치피 올려. 일단 살고보자. 보스는 안될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카드 박아봐. 일단 박아봐. 저 갔습니까 이거? 아쉽네. 아쉬워. 아이템이 이렇게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갑니다. 갑니다. 야, 이래서 가나요? 15단계. 10단계도 못 깨고 있는데. 일반 유물. 아, 휴식시 체력 15 획득. 좋은 카드죠. 공격. 공격. 아, 재미있나요? 재미있으면 다행이죠. 방어는 해야 되고요. 공격, 공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방어와 적당한 공격이 섞여야 기가 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물어보십니오. 아, 너무 센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공격은 한번 할게요. 그래야지 공세계로 끝내죠. 야야야야. 잡았어요. 아, 대변조 좋은 캐릭터죠. 갱전분석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체력 5 올려주시고요. 자, 바로 저주카드부터 제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음표로 들어가서 타수 강화 해주시고요. 역시 변화가 재밌지요. 변화시켜주시고요. 아하하하하. 이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공격력, 방어 뭐라는 게 소멸되면은, 아, 뭐 이런 카드를. 아주 좋은 카드를 얻었네. 예. 016. 차라리 공격도 괜찮았겠다, 그치? 굳이 약점 분석 안 하고. 맞죠? 허멜 사격이. 던전주방 사람. 소용돌이.
덱하고 잘 안 맞아. 빨리 넘겨보자. 소용돌이도 나쁘진 않긴 한데. 활공격은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마디를 넣어야 되는데요. 수비 카드를 쓰면은 얘도 공격력이 같이 세져가지고. 일단 공격력 나도 좀 올리자. 자, 이제부터 1대1 싸움 들어갑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근데. 힘이 제가 오르긴 했는데, 얘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30 데미지, 와. 30 데미지, 와. 체력 14 망고. 낙지기 하나 들고 갈까요? 강화를 먼저 할게요. 강타를 먼저 합시다. 세 턴이 아니냐, 두 턴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물음표로 들어가서, 운빨 한번 노려보고, 저주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점이 있긴 하네. 아, 근데 약화는 너무 센데. 받아보죠. 일단 보물 하나 먹고요. 아, 고도해지. 나쁘지 않죠. 위장 그림. 무작위 스킬 두 개 강화. 야, 감시병강. 보스 한번 가봅시다. 보스 한번 가보지. 킹전 문서. 공격, 공격. 약화 걸려가지고, 데미지가 약해지죠. 그렇습니다. 수비는 하나 내야 될 것 같고, 데미지가 안 되니까. 약점 분석 하나 더 해볼까? 차라리 수술을 가죠. 다음 턴에 공 하나만 나오면 잡을 수 있으니까. 피 아끼는 판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염 포션을 그냥 쓸 걸 그랬나 봐. 아, 좀 아깝긴 했죠. 공격으로 잡을 수 있죠. 킹전 문석을 집었기 때문에. 자, 소비를 해서 체력을 좀 아껴주시고요. 아, 너무 아프네요. 와, 다음 누굽니까? 아, 아주 최악이에요. 저주카드 쉽지 않네요. 공격하도나 싶죠. 이렇게 하고요. 투척 하나 합시다. 아, 아깝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냥 쓸 거면 차라리 빨리 쓰는 게 좋은데. 별로였던 것 같아요. 감시병 하나 써야 되고, 공격, 공격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체력도 하나 아꼈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 펜쪽 좋죠. 야, 펜쪽에도 꿀카드고, 지옥 거면 또 남자가 스키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던집어줘야지. 옷감이. 최악이에요. 잘못 들었어요. 잘했습니다. 옷감이. 아, 수비 하나 가져올까? 아, 이건 맞을 수밖에 없겠다, 그치? 이어. 피나 아낍시다. 이어. 좋았습니다, 이어. 저 공격은 해야 되는 것이고. 수비 갈까요, 그냥? 어차피 하나만 나오면 돼. 두 개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폭발 포션. 아, 문박이만 자꾸 나오네. 가보죠. 믿음의 문박이지. 그런 거. 카드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파워 카드 없는데? 아 신성 사야겠는데? 아 근데 신성 사서 뭐하냐? 차라리 작은 상자를 사가지고 물음표만 오지게 들어가 볼까? 다음판부터? 아 신성은 가야되나요? 에너지나 쓰자. 아껴서 뭐하냐. 12피 바로 만들어주시고요. 다음 턴에 이제 천둥하고 공격공격하면 두개 다 마무리할 수 있겠지요. 아 안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광역기사 개쳐서 좋았습니다. 넘겨 넘겨. 상박치기는 안되겠지. 휴식 한번 하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버스니까 그래도 휴식해줘야지. 아 약점을 못 찾았네요. 아 너무 아쉽네. 20피를 가야 되는데, 아,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네. 방어 몸박이 박치기로 최대한 데미지 넣어주고 아 근데 아 몸박이 집중할 아 몸박 코스트가 너무 빡세다. 방어 몸박이 각종 타격 너무 아픈데 아 못 깨겠는데? 힘들어 보인다? 42는 못 가는 거고 지역보다는 차라리 이게 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수비하면은 계속 세지는데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막는 게 다가 아닌데 말이죠. 아 근데 또 지역이 나왔어? 어 전선에 내가 지역 걸지 않았나? 아 집중공격했구나. 아니죠 아니죠 약점 분석했지. 어차피 다음 턴은 공카드 두 개만 나오니까. 약점 분석? 아, 아닌가? 별로였나? 약점 분석?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16 데미지. 다음 턴에 끝낸다는 생각하면 되겠다. 아, 못 끝낼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오케이, 다행이네. 자, 일단은 저희는 물음표 방만 오지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아, 소주 좋지요, 소주. 네 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물음표 방을 오지게 찾아보세요. 우리는 물음표만 공격합니다. 1, 2, 3 여기 세 번이 있군요. 그렇다면은 총 다섯 번을 갈 수 있는 상점을 들려서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은 체력 회복해주고요. 공격 아 공격 소주는 네 번 공격할 수 있지요. 어 그렇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펜살도 잘 주목해야 되는 요점이고요. 오감이 지옥불을 바로 쓰는 게 별로네요. 요쪽이 더 세니까 이건 써야 될 것 같고. 옥불이? 타이밍이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근데 드로 카드가 있어야지 뭐 최대 데미지지 뭐 사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공격을 안 하냐? 개꿀이네. 오거미 천둥 공격 공격 수비 한번. 차라리 공격을 하자. 어, 다음 턴에 못 잡으면은 더 세게 들어올 것 같아. 한 대 맞지 차라리. 그렇죠, 27 데미지. 그걸 막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 혈안도 좋고. 아, 모르겠다. 방어카드 하나 싶지. 방어나 좀 하자. 아, 전등은 또 남자가 시키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전등 집어줘야지. 아, 떠나야겠네요. 하나 가져오세요. 이도류? 이도류도 참 좋은 거던데. 바라도 나쁘지 않고. 뭐 집냐? 이도르? 가볼까 차라리? 일단 약점 못 써. 이도르? 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저가 지금 마나 코스트가 많아가지고 4개라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시는 가야 될 것 같고. 아, 약점 분석 자꾸 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 얘 갈깁시다. 얘 어차피 때리면서 죽을 거예요. 사라사라사라사. 오케이, 좋습니다. 갈보기. 아, 쌍화염장 막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도움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상화염 정막은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방어도 세지는데 큰일 났네. 아, 소주지. 아, 맞다. 너무 아프겠습니다. 너무 아픈데요. 사사사. 너무 아프네요. 드롤 먼저 보자.
메이플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내나요? 아, USB 카드구나. 아, 실수했네요. 아, 그렇다고 여기서 에너지 쓰긴 좀 아까울 것 같고, 그죠? 제바비를 썼고요. 자, 얘는 방어구요. 얘는 나중에 엄청 세지는 캐릭터인데요. 사진 타임입니다. 사진 그어줘야지. 이건 사진 가겠지. 그렇지. 아, 방어지 불걸. 아프다. 22밖에 안 남았어요. 아, 진짜로? 일단 잡았네요. 왜냐면은, 거의 그렇지. 아우, 너무, 방어. 와, 강화될 겁니다. 강화는 남자가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힐 한번 하고. 강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할 게 많다. 할 게 많아. 7만 하나 있는데요? 화연장 막 구해와. 계속 수비나 하면서 버텨보자고. 이건 해야 돼. 수비 할 걸 그랬나, 차라리. 아, 그것도 괜찮았겠다, 그치? 굳이 맞을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사드미지. 수수 한번 할 걸. 아, 14댐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하긴 해야 되나? 수빈 익히기 같겠죠? 아, 힘을 올려주는 카드가 너무 없긴 하네. 버티는 것만이 장사인가 싶어. 안 좋아요. 아우, 35 데미지, 와. 너무 세다. 24 데미지. 아, 순서 잘못했다.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유물이 마지막이 너무 안 좋네, 자꾸. 해시계. 아니, 자꾸 화염장만 집어도 되나? 재밌긴 하겠다, 근데. 막으면서 버틸만 하겠네. 화연 장막 수비로 가자. 아, 하나도 안 달았죠? 문제 다음부터인데 말이지요. 이거는 사진이다. 21피 회복. 냐옹. 혓. 찻. 이요. 아, 이거 안 하네, 이번에는. 아, 잘 버티긴 하고 있는데, 그치? 살았나요, 저? 살긴 살았겠지?
아 죽었네? 아 마이 갓 갔네요. 아 왜 이렇게 게임이 될 듯하면서 안 가네. 아 카드가 너무 쓰레기인가.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도 있겠지 확실히. 아 카드의 중요성을 잘 못 느끼나. 실수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거. 그것도 많이 크겠지. 여러분은 제가 보기엔 문제점이 뭔 것 같습니까? 계속 못 깨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칼손이랑 노다 삼형제가 좀 빡셌다. 아 그것도 없잖아 있지. 몽둥이 빠따질 같은 건 안 집게. 아 너무 코코스텔 많이 집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카드 운이 물은 또 안 좋았다. 아 운빨이 좀 심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 운과 운도 실력이다. 아 실력이 부족했군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운도 실력이잖아요, 그죠? 운도 실력이다. 실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지. 컨셉 잡고 갑니다. 박치기 들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 개망했네. 이한테 박치기를 써야 되겠네. 운도 실력이다. 결국엔 실력이 없었네. 아 이게 카드를 먼저 뭘 짚고 하기가 좀 부담되긴 하고요. 애매하긴 하다. 그래도 대검이 멋있으니까 대검으로 잡아야지. 와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 벌써 1시간 반 했지요. 아 약점 분석도 좋은 것 같은데. 아 와 이건 강화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일단 에너지 섭취. 하사 안 한 지는 오래됐죠. 아 방어방어 나왔네. 근데 대검은 또 안 꼽을 수 없지. 공카드 두 개 나와야 되나? 기본이 8인 7인 8이니까 오케이.
와, 오리탈콘 이거 진짜 좋아요. 개사기 카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화 좀만 할게요. 강타 이것도 좀 강화 미리 해놔야 되는 것 같아. 아, 종이개구리도 좋은 카드죠. 기본 방어 6. 이게 엄청 개사기 카드거든. 인정해줘야 된다니까. 이런 사기 카드 저도 본 적이 없네요. 정말 사기 카드지. 아, 이러니까 뭔가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방어 6으로 얻고 시작하면 방어도 안 해도 되고. 오래드랄 할콘 짬 좋은 카드 같네요. 오래드랄 할콘 얼마나 뭔가 여유롭잖아요, 그죠? 오래드랄 할콘 좋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참 넘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파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제의 카드가 0코스가 되는 카드인데. 아, 아니다, 지적 집지 말자, 아니야. 상점은 나중에 가자. 그리고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절단도 하고 싶긴 한데, 야전 문서가 나와, 갑시다. 힘 1 차이가 되게 커지죠. 절단이 좋지요. 일단은 자,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겠네. 여기 제일 센을 잡아야 되니까. 아, 맞아요. 초반에 그것도 정말 좋죠. 아, 애매하네요. 애매하게 됐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한 마리 잡는 게, 그죠? 굳이 공격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희는 파워 카드를 집어야 되는데 상점 분석은 좀 빡세더라고. 사용하기가 상점 분석이 쉽지 않더라고. 수비는 안 해야겠지요. 걸어줘요. 아야 아팠고요. 에야 아팠고요. 아, 도망갈 준비하네. 잡아줘야 되고 뭐 안 되겠네. 박지기? 아지기 하나 가봅시다. 상점 한번 갑시다. 200원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사겠지. 아, 첫 턴에 강화를 시켜준다. 모든 적에게 치약을 부여시킨다. 둘 다 좋은 카드거든? 세일 한번 세일하니까 하나 사줍시다. 세일하니까 타락 가보자. 아, P36은 좀 오버했나 그래도. 야, 전부석. 야, 전부석. 범멘탁이요. 좋습니다. 다음 턴에 터트린 되겠다. 아이템 좀 있으니까.
킹아 대박. 야 나이스. 자 너무 위험하니까 무적이 하나 줘볼까? 역시 연산가? 소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쓰지도 못했네. 아깝네. 소주 줘주요. 야 전 무서워. 아 아이템 못쓰지. 아 와 야 전 무서워. 제 개울이 장난 아니네요. 구슬주머니 좋은 효과가 확 들어오네요. 아 요거 해야죠. 어. 어, 뭔가 예사비드한 게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넘겨 빠지마. 아아 또 낭도둑질이 나왔는데요? 한 마리 제거해주고요 바로 일단부터. 아 나로는 일단 법지 않았어요. 나로는 일단 법지를 않습니다. 내놔라. 도망갈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 좋습니다. 토박카드 가자. 파괴 갑시다. 공짜만 하니까. 아 강화 시켜줘야죠 이거. 계속. 아 나왔다 이거. 아. 상점이 있나? 멀리 가까이 상점이 있어야지 효율이 있는데. 아 너무 먼데? 어 잠깐만요. 아 피 너무 없는 피 아, 7밖에 없는데? 피 7밖에 없는데요.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리석한 도박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바로 보스인데요. 아 다 타락 먹었습니다. 이제 수비카드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0만화로 변한다는 얘긴데. 자 난리 난 상황이고요 사실상. 아 근데 강타가 왜 저로 들어갔나요. 아 바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 약점 분석 집었는데. 공격을 안 하니 미치겠네. 30 데미지가 들어오는데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수비 없애봐. 다음 턴에 끝낼 생각 한번 해봐야겠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 살았다. 와, 다음 턴은 어떡하냐? 다음은 어떡하니? 미치겠네. 무작위 두 개 카드 강화. 아, 꿀꿀. 아, 3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여기까지만 뚫면 되는데. 아, 와, 이건 가야 되고. 맞지? 아, 이거 집으려고 그랬었는데. 아, 큰일 났네. 근데 카드 재고 나왔지, 그냥. 갓. 거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가보자. 상점은 도착했네, 벌써. 자, 부적, 청동비들. 아, 아, 보상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세 마리 잡아야 되는데요. 아, 안 돼. 야, 다음 턴을 어떡하냐.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돈을 욕심을 부린 자 죽고 말 것이오니라. 뭐 벌렸어요, 저 방금? 뭐 된 거예요? 1피 남았는데요. 1피 남았는데요, 아직. 10 데미지네요. 하, 죽었나? 그런 것인가? 아, 돈 욕심 부렸어. 아, my mistake. 아, 운이 너무 없었다. 너무 안 좋은 거 두 개 걸렸어. 욕심 부렸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돈 앞에서 당하고 말았군요. 그래도 나름 돈 재미, 돈 줍는 재미 있었지. 아쉽지만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게임 갑니다. 자, 저주부터 제거해주고요. 안 봅니다. 아, 세일하니까 누나 사줘야겠다. 아, 까가맨. 카카. 무조건 공세계죠. 어차피 최적 차니까. 하나만 나오면 되겠네요. 오, OMG 집어줘야죠. 남자가 지키는 가닥 아니겠습니까, 오거미. 다음 턴에 잡아봐? 한 대 맞아주고? 수비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다음 주에 잡는다는 마인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속전속결 좋았습니다. 절단이 하나 집어. 이건 집어야겠다. 체력은 많은데 강화를 하고 보스를 잡는 게 맞겠죠? 상점은 필요 없으니까. 아, 남자기 시킨 거는 오가미부터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단이 좋긴 했었는데. 자, 어니럼 들어오고요. 혼란해. 다스. 아, 그냥 동전 아낄 걸. 아니다. 꿀이네. 안돼 안돼, 지금 하면은 너무 실수 같으니까 쓰지 말자. 왜냐, 공격을 하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거든요. 아, 실수 같으니까 일부러 안 썼지요. 다음에 어지러움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쓰려고. 지옥불? 마무리? 아, 그건 안 되는 거군요. 일단 한 마리 먼저 잡자. 아, 호화로운 백이다. 아, 모르겠다. 옥불이 가보자. 땡겼어. 아, 휴직장소에서 카드를 제거할 수 있다. 정말 좋은 카드지요. 카벨로. 야, 어떻게 두 개가 저렇게 나오냐. 야, 이거 완전 망했는데? 야, 완전 망했어. 아, 절단이가 안 나왔네. 알뎀 더 맞았다. 아, 뭐야, 절단이 뒤에 나왔어. 굿. 컨셉 잡았죠? 힘으로 갑니다. 재력 달려.
아, 포션. 아, 부메랑 잡을 걸 그랬네, 차라리. 근데 격돌이 좋긴 좋지. 아, 깔끔했다. 성장. 어우, 나쁘지 않아요. 역시 힘 강화가 좋긴 좋아. 상절단이? 상절단이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체력 달려. 아, 눈눈이네. 눈눈이가 나왔어요. 아, 힘 올릴 거라. 아, 실수했다. 올리고 시작할 거. 아. 아, 24대. 와, 이렇게 아플 수가. 못 깰려나? 쉽지 않아 보인다. 더 가져오세요. 다음번에 잡아야 되는데? 가능할까? 다음번에 잡아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와, 살았다. 와, 물약 3개가 살렸네. 악마과제, 아, 악마과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악마과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소주, 소주 가져오시고요. 야, 악마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저희는 강화를 할 게 좀 있어서 강화를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두 번은 해줘야 되는데. 상점도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오케이, 상점을 일단 가자. 아, 악마와 할 수 있을 여유가 될지 모르겠네. 일단 악마부터. 아, 일단 3대 맞았으니까 쓰러트려. 컨셉 악마와 절개 콤보. 아, 얘가 한 대도 안 맞았네? 얘가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일 센 애가. 아, 쉽지 않네요. 아, 너무 아프네요. 아, 하스 안 한 지 오래됐죠. 힘포션. 아, 천둥 절개 콤보?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세일이니까 하나 살까? 아, 연사 살걸. 아, 돌아가봐. 아, 연사 돈 어차피 비싸서 못 샀거든. 잘 됐다. 아,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돼.
승마들이라. 아, 바로 공격하네. 바로 오늘 줄 알았는데. 아, 21. 와. 아, 동전. 일부러 안 썼습니다. 저주 걸릴까봐 다음 턴에 끝내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상대로죠. 아, 상지옥 뿌리는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요거 아님 이건데. 물음표를 가고서 차를 보, 아, 보스를, 아, 순서를 잘못했다. 순서를 잘못했어. 아. 실수했다, 실수했다. 아, 아이템 장착해, 장착해, 장착해. 아. 아, 이거 못 쓰잖아, 어차피. 아, 실수했네. 자, 일단 옥불이 더블 공격. 24 데미지. 아, 아이고. 아이고야. 아, 힘 못 올리겠다. 체력 회복해야 하겠다. 체력 회복해야겠어요. 단제 칼이. 남자름 힘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3단계 강화 시작하고 갑니다. 아, 아, 저의 실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끝나있어, 벌써 게임이. 아, 다음 게임 가야 되겠군요. 어, 체력을 올리지 않은 자, 바로 죽음을 면할 것이다. 아주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아, 아, 마지막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아, 무작위 유물. 아, 체력 회복 유물인데요. 카드 보상을 얻는 대신 최대 체력을 2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카드인데요.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싶네. 아, 그냥 수비수 비할걸. 괜히 피 너무 많이 닿는 거. 다음 턴에 공두개 나오면 끝나죠. 좋습니다. 바로 쫄병들을 만들어주고 성장 힘이 올라갔단 얘기지요. 아, 안녕히 가십시오. 제어 회복. 덱 하나를 제거합니다. 공격 카드 제거해줘야죠. 소비 체력 아끼자. 체력을 아껴봅시다.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000이었으면은 다음 턴에 00 나오면 또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
자 일단은 강화를 할게요. 강화를 하고 가자. 보스를 잡고 싶어도 일단은 강탈부터 좀 할게요. 2턴보다 확실히 3턴이 너무 편한 것 같아. 오케이. 넥스트 자고 있으니까. 강사요, 처음엔 진짜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좋아요. 나쁘지 않다. 너무 좋다기보다는 나쁘지 않다가 맞겠지. 나쁘지 않다. 근데 너무 아프다. 공격 카드가 너무 없는데. 공격 카드가 너무 저렴하네요. 제게 한 대 맞을게요. 다음 턴 딜 좀 먹자. 왜냐면 얘가 약하고 오니까는 더 딜 넣을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한 대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최악이다, 와. 소수수가 나오네, 어떡해. 와, 미쳤네, 이거. 난리 났네. 아, 이거 죽었는데요, 다음 턴에? 소수수 써야. 죽었어. 아니, 그냥 죽었어요, 이거. 그냥 무조건 죽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어이가 없네, 와. 태초 회복하러 가야죠. 아, 보상이 없네요, 처음부터. 아, 너무하다. 너무해.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약간 아, 얘가 공격력이 올라가서 차라리 초반에 맞는 게 낫더라고. 빨리 잡고. 오케이, 생각대로 플레이해주고요. 미녀보전 나왔고 불분기하고 이거 집지 않겠습니다. 끝. 아, 모르고 눌렀어. 아, 자연스럽게 눌러버렸다. 자연스럽게 눌러버렸네, 모르고. 아, 공격력이 약화돼가지고, 아. 아. 공세기 나오면 끝나고요. 아니면 방어해야겠지. 아, 그럼 두 개만 남으면 끝나죠. 약화 걸어놔서. 좋습니다. 광란이 컨셉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져오세요, 여러분. 가져오세요. 아, 물음표 방에서 그거죠. 더 이상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저주를 갖고 시작하냐. 아, 공세기면 원래 잡는 건데, 아. 방어도 올릴게요. 써야겠어요. 하나는 제거합시다. 맞더라도. 아, 빡세네. 아, 또 나왔네. 공격력 약간 또 나왔어. 아, 피가 없다. 피가 없어. 얘를 못 잡거나 수비 카드가 너무 죽겠네요.
번째 위기 넘겼고요. 와, 죽겠는데? 소소소? 수비 안 나오면 죽는 이런 빡센 운명을 받는다. 아, 마력에서는 파워카드를 쓰면은 무작위카드가 0코스트로 바뀌는 겁니다. 한 턴 동안. 파워카드를 쓸 때마다. 토리는 체력 5 이하 데미지를 맞을 때마다 1씩 나는 건데요. 아, 저 엘보 외웠어요. 자연스럽게 엘보가 버렸네, 모르고. 마이 갓. 삽이요. 아, 삽 초반에 괜찮지. 아, 아마 못 깰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영. 너무 수비를 안 하나? 아,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할 거면은. 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또 죽었다.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아, 또 갔어. 자고 간다. 아, 또 보상이 없네. 미치겠네. 아, 자고 가네. 자꾸 미치겠네. 아, 내 카드를 되게 이상하게 잡는 건가? 뭔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정석 기초 탄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실수했다. 아니 나 왜 만화가 많은 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저 왜 만화가 많았어요? 세 번 공격했는데 왜 5만화가였지? 뭐 없는데 나? 잘못 먹었구나. 전 저거 회복 포션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또 실수했네. 에너지 채워주는 건 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분해했네, 벌써. 아, 강타만 걸어놨어야 됐는데.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어. 엘본 한번 가볼까? 가능할지 모르겠. 아, 다 좋죠. 아, 첫 턴에 다 있으면은 게임하기 여유롭지. 하,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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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아! 아, 유물 못 찾았어. 피가 없다. 이거 어떡하냐. 유물도 못 찾고 피도 없다. 와, 나 뒤졌네. 또 갔네. 아 미치겠네. 아 욕심을 부린 자 또 죽을 것이다. 아 유물도 못 잡고 피도 못 찾았네. 아 아 또 죽었네. 아 씨. 아 뭐하냐. 욕심 좀 부리지 마라. 아 미치겠네. 아 왜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게임을 하는 거냐 도대체. 또 못 받았네 결국에. 저는 여기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도대체? 어쩔 수 없는 건가?
욕심을 부리지 마시오. 안전하게 간다 이제부터. 안되겠다. 공으로 갑시다. 아, 다음부터는 내가 공세기다 은근할 수 있으니까. 아, 공세기 나와도 원래 못 끝내나? 아, 끝낼 수 있구나. 왔다, 실력 게임 왔다. 아, 제가 원하는 것은요, 저것이요. 좋은 거. 어, 와, 저 이거 처음 보려고 왔어. 유물이겠지? 와, 굿. 어마무시한 유물을 얻었군요. 야. 그렇다면 엘보 잡으러 가야 되는데? 강화를 할까 차라리 처음에? 할 게 많은데 강화를? 바라부터 갈까? 차라리? 유물 획득이요. 처음 전투 시작 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지. 바라라죠. 초반이니까 강타 쓸 일이 초반에 쉽지 않아. 자, 공격력이 12지 기본이. 잡았네. 아, 그냥 앉아볼게요. 일단 강타부터. 지역을 제가 이걸 집어가지고 빨리 먼저 강화를 해야 돼. 아, 새 항아리 버거리. 파워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 2를 회복합니다. 파워카드가 뭐 쉬워야 말이지. 다 강하고 가자. 아, 니키 강화는 좀 아닌 것 같고. 데미지나 강화할까 차라리? 뭐 엘보 잡고 수직해서 뭐 하나 얻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와, 봐라, 첫 턴 봐라. 장난 아니지. 난리 나지요. 첫 턴 봐라, 난리 나는 카드지요. 제가 보기에는 얘 죽었어요, 이번 턴. 갈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럴 것 같았어. 아, 펜축 좋지요. 아, 이번 턴에 느낌 좋다. 대검까지 가야 되겠다. 대검 강화 바로 하고. 이번 턴 느낌 좋은데? 이야. 이번, 뭐, 엘보 잡으러 가야지. 이건 엘보 가야 되는데. 아, 얘네 근데. 바라가 먼저긴 한데. 가자, 바로 시작합시다. 아우, 니키고로 공짜, 공짜 소비해주고 대금 갈기고 격돌까지. 야, 아쉽긴 하다. 뭐 아쉽냐.
이거 먼저 하고 니키 숨 잡았는데 실수했지만은 어쨌든 나쁘지 않았어. 야 이번 판 느낌 장난 아니네. 아 공구함까지. 야 상대검이 상대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검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대검 강화시켜주고 상대검으로 느낌 좋은데? 어 좋아 굉장히 좋아. 바로 되고 어, 근데 너무 막 맞으면서 하는 거 아닌가? 못 깨는 거 아니야? 니키 아 너무 맞으면서 하다? 또 깨긴 깬 거 같네요. 아 강타를 못 쓰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다음번에 공카드 아무거나 나오면 끝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나왔네. 잡는 각이었는데. 어 이번 판 느낌 좋아요. 어 장난 아닌데. 51 데미지 힘 카드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넘어가지요. 보물이 중요한데요. 아 상자를 열 때마다 저주를 받는다. 갑시다. 마나가 좀 필요하긴 해요. 상자 열 때마다 저주를 받는다. 일단 상자만 필요 없고 상자를 어차피 걸리긴 걸려야 되니까. 상점을 걸리고 나서 상점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 일로 가야 되겠네? 맞죠? 상자를 걸리고 나서 가야 되니까. 어, 대검까지 줄여주네. 와. 어, 대검을 먼저 써야 돼요. 그렇죠. 왜냐 펜살이 펜촉이 있었으니까. 펜살은 그거고. 강한을 잡아야겠죠. 먼저 힘이 세지니까. 플레이 나 방금 좋았어. 아, 우리 할 군사 이거 사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뭘 집어야 되냐. 오리알콘도 사야 되고 전투체면도 사고 싶은데.
턴 종료하면은 방어력 6 얻는 거예요. 방어도 처음에 없을 때. 그러면 다른 거 하기가 좀 편하긴 하죠.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해봅시다. 아 이건 안 돼요. 아 두 턴 동안 아무것도 못했네. 아 이 카드 저주. 한 번 더. 이거는 무엇이냐? 덱 한 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공카드를 없애줘 저희다. 꿀카드 좀 하나지. 아, 얘 나왔는데요. 바로 니키. 상대군 가보자. 수비 욕이 더 나았을라나. 아 그런가. 대군. 아 첫 턴에 나온다고? 아 전투시 시작 뽑을 때 한다. 뭘 집어야 되냐 이거는. 차라리 강타가 낫지 않을까? 첫 턴에 넣을 거면은? 아 진짜 애매한 카드다. 아 바라를 대검을 집어서 바라를 바로 한다고. 아 그것도 나쁘진 않지. 아 무조건 이거밖에 없었나? 아 제가 스킵했어요? 아 진짜? 안 받았어요? 이거 안 눌렀어요? 누른 것 같은데? 아 대체 저게 있네. 강타 플러스 카드라. 아 이거 아깝다. 아 수비해야겠다. 여기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아 카드 보상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체력 너무 없네. 아 다시다. 다 또 줬지. 아 동전 집어야겠다. 저희는 상점을 바로 가야 돼가지고 저주 먹어가지고. 아 에너지네. 다행이다. 아 이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거였나? 딸기 HP 7이요. 아 이걸 못 쓰네. 아까워 죽겠네.
최대 체력 7. 어우 펜초 상 봐라. 이건 바라 집어야 되겠다. 격돌이 플러스긴 한데. 지금 쓰기엔 늦었잖아요. 자연스럽게 방어 올려야겠다. 아 그러네. 아 첫 다시 좋았다. 이거 방어도 10 주거든요. 섰다드. 아 힘 많이 올렸어요. 3대검 3대검 아 3대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주부터요. 3대검? 아, 3대검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야 이번 돈 한 거 봤습니까? 이야 공 하나 나오면 끝나지 않나? 132 대마 이야 아 실수했다. 에이 우와 와 어차피 잡긴 했는데. 아 물려 왜 썼냐 근데. 리동전까지 가져와야지. 이건 HP 하자. 아 안정적이 가야되겠다. 강화하고 싶어도. 아 서류달검인데요. 아 잘못했다. 실수했네. 실수했어요. 아 근데 강타를 쓰지 말걸 그랬나 차라리. 아 일단 쪼를 먼저 잡아야겠죠 그래도. 난 다 걸죠. 어 니킥을 가져가네. 니킥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대검 너무 아깝다. 50 데미지인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아무리 얘를 잡긴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아이고 스웨이트.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게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많이 힘들어 보여. 아우 58 데미지 있네. 많이 힘들어 진 것 같은데? 아 너무 빨리 공격했나 보다. 아 이것도 이거 하고는 대검 썼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실수했다 이것도. 아 이것도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아요. 그죠? 두 배 데미지라서 반대로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펜촉 때문에 펜촉을 생각을 못했었어. 아 아깝네 생각할수록. 펜촉을 생각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잘못했죠 이거. 그렇게 했으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아, 좀 생각 좀 하고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지. 후회는 이미 늦었지만 그걸 생각을 못했네. 아, 잘 생각하다가. 야, 이거는 좀 그렇네. 아, 그러면서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이 왔어. 아, 약간 영만하게 구리네. 은근히 달달하네. 근데 확실히 기초가 단단하면 좀 편하긴 하네. 그러니까 도적도 승천해야 되는데. 위에 걸어놔야 되겠다. 없애야지. 수비수비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굳이 피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쉽네. 기생충 제거부터 해야지. 또 실수할 뻔했다. 아 도적 난이도 쉽지 않죠. 아 에너지 먹을 걸. 아 또 늦었죠. 또 늦었어. 지금 먹기에는 너무 늦었어. 아 핸드.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맞자. 맞아. 아 유독성이 알 스킬 카드를 얻을 때마다 강화시켜준다. 강화시켰습니다. 강타 좀 할게요. 아니 바라부터 하지. 아 강타 타고 싶은데. 보스 가보자.
와, 개꿀이네. 제거해주는 거. 어, 혈안 강화돼서, 혈안 강화되면 용코스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트를 두 개, 두 번 더 공격할 수 있지. 9327. 오케이. 하나 잡고. 근데 쓰질 못하네. 아, 첫탄 발화가 좋았다. 아, 수비 절단이 낫겠지? 지약 절단을 수비를 하자. 절단, 아, 절단 수비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장점으로는 얘는 아무거나 하나 나와도, 아, 어차피 아무거나 하나 나와도 잡을 수 있는. 절단할 걸 그랬더니. 그러네. 아, 아쉽다? 아쉬워요. 절단했으면 피스 아꼈을 것 같은데. 아, 생각이 짧았네. 아쉬웠어, 아쉬웠어. 어우, 작은 상자. 스킬 카드를 얻으면은 강화를 시켜야 된다. 얘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아, 방어도 올라가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얘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강화를 좀 해야 되니까. 아, 구슬 주머니 또 개꿀 사기 아이템이지요. 강화를 좀 하면서 올라갑시다, 일단은. 이 두 개는 좀 하고 싶어. 엘보르몬. 아, 얘네요. 바라를 먼저 찾고. 아, 다 나왔네, 근데? 출발. 다 나왔으면 바로 쏘고 들어가야지. 공카드가 아닌가 싶긴 한데. 수비까지. 아, 이거 첫 턴에 약화시키는 거야. 치약, 치약. 다음 턴에 잡는다는 마인드. 어, 풀어놨죠. 저주 카드를 사용하면 체력 1을 잃고 그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스킬 카드를 얻을 때마다 강화시킵니다. 깔보기 강화 들어갑니다. 약화 2 가자. 약화를 2라는 거는 2턴간 부여시켜주는 건데, 돈이 있으니까 상점도 한번 가야 되겠다. 200원 있는데. 아! 아, 20% 할인 상점이. 할인하니까 사고 싶네요. 아, 근데 공격카드가 너무 없는데? 공격카드 질이 너무 안 좋다? 최대 체력. 아, 카드 강화하고 싶은데 좀 오버 같고. 체력 회복 한번 갑시다. 아, 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카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첫 데미지 몇입니까? 48 데미지. 68에 48. 공격합시다. 어, 어차피 뒤에 거는 별로 안 세가지고 2턴 안에 잡아야 되거든요. 여섯 턴은. 빨리 잡혀야겠다.
아니 강타를 몇 번 거는 거야? 아 카드가 몇 장 없긴 없구나. 제거를 워낙 많이 했나 보네. 아 이거 못 깰 수도 있겠는데? 위험한데요? 위험한데? 한 번 남았는데? 16 데미지 막아야 되죠? 살려면은? 살려면은? 와... 못 깰 것 같다? 00 안 나오면 뒤졌는데? 000 나와야 되는데? 19 플러스... 아... 아... 또 죽었네. 와... 미치겠네. 찐막 가야 되겠다. 찐막 가야겠어. 아, 군카드가 너무 없었어.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드 오심천트. 가봅시다. 아 이거 좋지. 잘 보십시오. 아 몽둥이. 아 투광탄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진짜 지고 싶다. 아 근데 대검 지고야겠다. 연속 6이면서 안 걸린대요. 어 나이스. 와 개잘 개잘 걸렸어요. 이건 일단 안 되고 대검은 어차피 공카드가 없어서 아 미리 확인할까? 아 일단 강타부터 하자. 야 난리 났어. 이거 데미지 피해리죠? 바로 공짜죠? 피 안 들고 나이스 샷. 아 그렘린 뿌리는 건데. 아 쌍철파동 별로일 것 같은데. 아 아 몽둥이질을 강화 한번 해볼까? 아 제가 아까 전에 유물 중에 그걸 집어가지고 아 강화가 너무 안 좋다. 세 턴 동안 체력 1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집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방어 올리다가 몽둥이질 한번 나오면 끝납니다. 아 근데 안 나왔다. 시나리오 실패했네. 아 괜히 맞았네. 아 이거 늦게 나왔어. 피 아낄 수 있었는데. 일단 패스할까? 분노를 짚을까? 아 성전 1을 못 깨겠다고. 처음이 어려울 수 있지요. 아, 000 할 걸 그랬나보다, 차라리. 괜히 소비한 것 같은데. 얘가 세가지고. 어, 아니,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렘린 뿔 때문에. 하나 잡으면은. 오케이, 그렘린 뿔 생각 잘해야겠다. 그렘린 뿔. 그렘린 뿔.
하나를 잡으면은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레밀뿔. 42피만 만들어둡니다. 왜냐? 어차피 몽둥이들 너무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나왔을 때가 문제지요. 이제 나오겠지요. 42피. 아, 나왔네요. 격돌 가지. 오케이, 격돌 가지. 바로 몽둥이질로 한 마리 제거하고요. 철통파동으로 방어도 한번 쌓고. 굿. 아, 닭에서도 눈갑하죠.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가고. 바로 몽둥이질로 또 잡고. 아, 그건 안 되네. 아, 14. 잡을 수 있나? 모르겠으니 싸봐. 잡았네요. 어, 드로아는 왜 됐지? 왜 됐을까? 아, 300원. 낡은 동자 300원. 갈복이 하나. 갈복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아, 수비카드를 집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카드 한 장은 없구군요. 아, 그러네. 얘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방어도 얻으면서 이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피가 42니까. 아니, 일단 때려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는다. 나올 때 됐어. 나올 때 됐어. 박치기 하나? 아니야, 그냥 넘어가 봅시다. 아, 근데 흰 카드가 없네. 아, 대검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연사를 갖고 자라. 아, 근데 연사도 딱히 할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연사로? 가봅시다. 만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턴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몽둥이는 못 쓴다는 건데. 몽둥이는 못 쓰거든요? 연사로. 물약 두 개 낚일까? 이렇게 바로 한 마리 제거해주면서. 아, 스무스한데?
상현사 집어도 되나? 무적 하나 집을까 안전하게? 무적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델베 초코 한번 가봅시다. 한 턴에 카드 6장밖에 쓸 순 없는데요. 대신에 에너지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건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인데 어차피 6번 못 쏠 것 같아가지고. 야, 아, 연사 몽둥이 가능하네. 야, 벨벳 초코 연사 몽둥이. 괜찮네. 한 턴에 6번. 어, 봐라. 아, 일단 상점 가야 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검도 강화해야 되고. 우리 연사를 몽둥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 편에 몽둥이 나오면 끝났어. 몽둥이만 나오면 되겠다. 가동이 나왔네요. 야, 가동이 상바라. 아, 상바라 해도 되나 모르겠네. 600원이죠 저요. 아, 한 세일이니까 하나 사줘야겠죠. 요것도 하나 사야 되고. 타스 좀 제거. 넘어가. 다음 상점에서 돈 또 쓰자. 아, 방어 쓸걸. 아니다, 아니야. 피 많아서 지금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연사? 아, 아, 연사가 안 나오네. 어, 순서. 좀 생각하면서 할걸. 너무 막 한 것 같아. 어, 연사 운동이다. 나왔다. 연사 몽둥이. 핏살 카드죠. 저주 받아. 아, 근데 유물이 너무 쓰레기다. 일단 대검을 강화해야겠죠. 발화를 두 개 집었으니까. 상점을 가야 되는데 상점이 없네요. 저주 먹었으면 안 됐네. 난리 났네. 아, 연사 대검인데. 아, 근데 어차피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요게 맞는 것 같다, 그죠? 어, 저주 안 먹었어요? 아, 25% 확률로. 아, 다행이다. 아, 나이스 샷. 3 데미지도 나이스 샷. 아니, 그건 그렇고. 피가 너무 없는데. 어이, 너무 아픈데. 바로 어딨냐? 아, 바로란다. 아, 잡은 것 같다. 아, 안 되네? 아, 이건 쓰자, 안 되겠다. 너무 아프다. 아, 100년 버절. 매천 데미지를 받으면은 상도르를 집어주고, 일단은.
일단 바로부터 유물 두 개. 호화로운 베개 금강조. 와 금강조 좋지. 강화를 하자. 체력이 너무 없다 그지? 아 엘보 가면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상도료부터 먼저 강화해주고. 아 몽둥이 쓸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타수 강화냐 제거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전 제거가 더 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제거가 더 땡긴다. 아 세 마리 만났는데요. 바로 쏠 거고요. 그냥 버리자. 둘 다 잡자. 좋습니다. 깔끔한 저래. 아주 깔끔합니다. 몽둥이들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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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돌. 어, 좋았습니다. 아주 때리는 맛 지렸습니다. 봐라 분노 연사 격돌 격돌 분노 분노. 오케이 다음 분에 잡아. 아주 꿀맛이었어. 첫 턴에 데미지를 맞으면 하나로 얻습니다. 대검 마셔. 아 꿀맛이네요. 좋습니다. 펜촉. 와 펜촉 좋지요. 동전도 하나 가야되겠다 그치? 동전은 가져야지. 여기서 일단은 잡아보고 피가 없으면은 가야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찜질부터 가자. 어. 얘부터 잡아야 되겠다. 오케이 일단 던져. 아니 아니 아직까진 클가가 안 나왔어. 클가가 안 나왔어. 저희는 한 턴에 6개밖에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드로우 먹고. 아 강타 격돌 격돌. 이거 봐봐 6개밖에 못해. 이 다음에 나왔으면 할 게 없었어요. 어 한타 할 게 없어. 동전 이더리 연사. 아, 할 게 없다는 걸 생각을 잘해야 돼. 아, 또 부스 가야 되네. 아, 또 만났다, 야. 일단은 무적사봐. 아 끝까지 힘들어 보여요 저도. 아 몽둥이질 갈갱이 갈고 해야 되는데. 6번밖에 못하는 거 이거 너무 큰데? 아 미치겠네. 아. 아 오른쪽에 딜이 두 개나 있는데 그거 세 개나 있었는데 그걸 못 넣어가지고. 와 아까워 죽겠네. 와 펜벨 초코 이거 은근히 타격 크다. 카드를 쓰질 못하네. 아 은근히 사격이 너무 큰데. 연사를 써야지 저기 나가잖아요.
안 쓸 수가 없지. 바로 이건 필수고. 한 마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잡아야겠지. 방어도 올려주고. 어, 자가용도 장난 아니고. 아, 또 못 쓰네. 미치겠네. 여섯 개. 돌아버리겠네. 지웠네. 일단 깨긴 깬 것 같아. 일단 깨긴 깼어. 아, 대검으로 죽일까? 포식으로 체력 한번 재워보자. 아, 별로였던 것 같아. 소주까지 가자, 이왕 가는 거. 아, 근데 나 마나가, 아, 모르겠다. 일단 가봅시다. 오히려 물약이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엎질러졌고 상점은 가야 되고. 상점은 무조건 가야 돼요. 차라리 엘보나 좀 잡으면서 한번 가볼까? 어, 잘못했다. 아, 실수했네. 케미치 왜요? 어디로 옮겨요, 케미치를? 어, 아, 여섯 장, 아, 미치겠네. 아, 여섯 장. 야, 전투 체험까지 지우면 어떡하냐, 이거, 와. 그래도 기회를 차라리 많이 늘려놓을까? 쥐약을, 천둥을 가서 데미지 올릴까, 차라리? 아예 모르겠다, 전투 체험 가자. 아, 얘를 때리는 건 별로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고요. 아, 여섯 번 쓰는 거 너무 빡세네. 너무 빡세다. 아, 연사 봉독이 지리다. 야, 일단은 포식을 먹읍시다. 뭐죠? 이거, 이건 맞지? 아, 너무 아픈데? 와, 쓰리동전 가도 되나? 아, 이거 카드 못 쓸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아, 무적 쓸걸 그랬나 그냥. 아, 수수수 강강강이야?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다 못 써요, 이거. 미치겠네, 아. 아, 이것도 잘못했다. 그냥 오른쪽 갈길 거라. 아니다. 아, 아주 난해하네. 여섯 개밖에 못 쓰는 게. 아주 난해하네. 여섯 번. 아, 휴직해야죠. 얘도 살아날 텐데. 아, 카드가 많은데 쓸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아, 이거 무적 살라고 집은 건데 쓰질 못하겠네.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그냥 대검으로 하면 죽지 않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잡고 나서. 아, 아, 연사 대검 안 되네? 아, 애매하네, 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 다음 턴에 뚫을 수 있을려나? 아, 여섯 번이 되겠구네. 아이스크림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또 다 살아났네. 아, 미치겠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여섯 번 제약 이거 너무 크다. 일단은 먼저 보자. 아, 완전 꼬였네.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와, 이 연사가 두 개로 적용되는구나. 아, 또 살아났네. 미치겠네, 이거, 정말로. 자꾸 살아나네, 잡으면. 이득하고 관계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돈이 개 많아요. 다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죠?
상점이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적당히 괜찮은 것만 사고 넘어갈까? 수비카드를 없애버릴까 차라리? 이렇게 하고 전등 하나 사고 장신용 부채까지 하나 살까? 그냥 사지 말까? 아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보자. 느낌이 좋다 그냥 넘어가야 돼. 아 하극 보죠. 저주카드를 얻을 때마다 하 진짜 쓰레기 중에 쌍쓰레기만 두 개 다 가져왔네. 쓰레기 중에 쓰레기 카드 두 개 가져왔어. 아유 연습 판정이 너무 안 좋네.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연습 판정이 너무 안 좋다. 아 근데 잘 쓰긴 했는데 아 너무 쓰레기 같다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느낌이랄까. 아 이 안전빵은 바라방 아 안전하게 가자. 솔직히 말해서 바라바라 광기 딱 하고 싶었는데 아, 또 하나 못 쓰네. 아, 하, 마늘 다 있는데 쓰질 못하네. 짜증나네. 아, 아,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예. 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어 피해복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아 방어가 너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어 나이스 대고 아 6번 와 6번 이거 미치겠네. 난해하네. 와 아니 근데 뭐 데미지가 30 데미지냐 난 어떻게 살라고. 죽었네. 이거요.
하스 같은 게임이죠. 아유 몰라 집. 아 정말 힘들겠다. 아, 여섯 번 제약 너무 빡세다. 아, 제약 너무 빡세네요. 너무 힘드네. 아, 일단 얘 잡자. 야, 여섯 번 제약이 이렇게 크게 와닿네요. 너무 빡세네, 여섯 번 제약. 나 어차피 다 못 쓰네. 무적 써야 돼가지고. 아 그냥 잡을 수 있었나 보다. 또 잘못한 것 같아. 아 문풀기 이제 그만 짓고 싶은데. 저주를 푸는 건 없나? 뽑은 카드 더미 순서대로 만든다. 민첩은 필요 없고. 아 시작시 매턴 3데미지 무적. 아 뭘 집어야 되냐? 일단은 대검부터 갈아봐. 대검 갈고 무적 하나 집을 거 차라리. 300원, 390? 아, 안 된다, 또. 390, 400원이네? 401원이네? 그래? 차라리 300원짜리 사자. 돈에 맞게. 체력 회복해주고. 와, 여섯 번으로 깰 수 있을까? 여섯 번. 아, 얘네도 힘든데. 아, 아까 진짜 까다로운 애 걸렸네요. 아, 파워카드를 쓰면 힘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는 안 쓸 수가 없는데. 미치겠네. 와, 두 번밖에 못해요, 여기서. 아 미치겠네. 와 피가 너무 없는데? 바로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도박 카드. 일단 얘는 잡고. 아, 나 끝났구나. 여섯 번 다 했구나. 와. 언제 다 했냐? 야, 미치겠네. 피도 없는데. 아, 이거 졌다. 42 데미지인데, 아. 살긴 살았네. 역시 간무적. 한번 살려주는 건. 아니, 에너, 물량 안 써줘요. 써줬더니. 아, 수비 안 하냐, 얘는?
죽었어요. 아, 여섯 번 이거 너무 컸다. 와. 아, 여섯 번. 아, 여섯 번. 아, 아, 저는 자고 다음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만해야지. 절제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